자, 그리고 이번 원정의 목표. 이번 회차는 아마 다른 루트로 한번 가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번 더스트는 탈출로를 지난번처럼 비행기, 저거 스트립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빅 MT나 저기 자이언 국립공원 그쪽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근데 뭐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지 나올 테니까. 구울이구나 저거. 그렇지. 아우, 뻑. 그냥 얌전히 배치 뜰 걸 그랬네. 정말 다행인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다행인 건 의료가망이 하나 남아있었다는 거. 자, 조합이 경찰서인데 자칼 갱이 여기 근처에 있을 거란 말이지. 원래대로라면. 그렇지. 권총으로 저격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스테디 스테디 오! 자, 다시 스테디 스테디 붐. Z 10mm 권총, 10mm 권총 탄. 어, 저 앞에 또 있다. 저 앞에 또 있어요. 두 명 정도. 이번에도 그렇지. 야, 이거 폭동 진압복 아니냐 이거? 폭동 진압복이 있네. 아니, 이 세계관에서는 폭동 진압복이 흔한 건가? 또 헤드샷. 또 어우, 난장판이네. 난장판이야. 리볼버 카빈이랑 버민트 소총. 심지어 조준경이 있다고. 잘 모르겠다. 일단 들고는 가봅시다. 권총탄이긴 해도 그래도 뭐 맞긴 하겠지. 리볼버 카빈이라는 새 무기를 얻었구만. 아까 경찰서 못 갔었으니까 경찰서도 한번 다시 들러야지. 실내라서 스코프 쓰는 게 좀 어려울 테니까 권총을 들고 간다. 안녕! 쌍둥이니? 저기요? 안녕? 아, 탄이 없다. 일단 요 위에 총기와 탄약, 책을 봐가지고 총기를 올리고. 가져갈 만한 게 요 안에 또 있겠지? 안녕? 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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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깔끔하구만. 그렇지, 히드라 두 개. 좋았어요. 이제 사지가 분해돼도 어떻게든 살아나갈 수 있어. 자, 프림에 도착했습니다. 10mm 탄이 좀 많이 쌓였으니까 10mm 탄으로도 좀 싸워봅시다. 맞는 듯 안 맞는 듯 한단 말이지 이거. 오, 심하다 진짜. 뭐 더 잡으려 없나? 아유, 바로 옆에 있었네. 저 방금 폭탄 던지려고 한 거 아니었어 쟤? 어, 잠깐 저기 또 있다. 아, 이게 맞는 듯 안 맞아 이거. 야, 이 펄갱이 자식들아! 이것은 수류탄이요! 어, 수류탄! 아이고, 결국 불구가 되어버렸네. 자, 팔이 불구가 되면요 조준점이 있다고가 됩니다. 팔이 날아가 버렸어요. 소재 세혈 수류탄. 여기 적들이 굉장히 짜증나는 게 대부분 근접 무기에다가 투척 무기 들고 오니까 잡았을 때 영양가가 없어요. 맛이 없어 잡아도. 뭐 탄약이라도 주면 모르겠어. 짜잔. 에밀사요? 에밀사가 왜 있어 여기? 아, 안되겠다. 안되겠다. 히드라 한번 쓰자. 이거 안되겠어.
야, 얼마나 편해 이러니까. 아, 수류탄 쭉. 안녕. 안녕. 아, 잠깐만. 엠지타 센데? 구경이 커서 그런가? 엄청 센데? 총기를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수리도 좀 올리자. 아니다, 수리 말고 생존을 좀 올리자. 고기 좀 구워 먹게. 그리고 이제 올릴만한 게 이득만 보려면 리볼버 훈련이 맞고. 진짜 이거 고르는 게 참 애매하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냥 리볼버 훈련이나 갑시다. 이게 제일 무난하다. 가져갈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인육, 인육 필요 없고요. 이상한 고기. 야, 여기 진짜 맛없다.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여기. 야, 먹을 거 없다고 한 거 취소할게요. 먹을 게 좀 있네. 그래, 완전 없는 건 아니고 조금 있네. 하지만 난 아직도 배고프다. 정크탄이 이제 5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거 다 쏘고 나면은 일반탄 쓰자. 야, 샷건 먼저, 샷건맨 먼저. 오케이. MFC 수류탄에다가 보이나이프가 있네. 근접 무기는 그럼 이제부터 보이나이프 쓰면 되겠다. 그렇지. 놈. 그리고 아까 전 리볼버 카빈 이거 써가지고 쟤네들 저격이나 한번 해보자. 야, 조준경이 있으니까 훨씬 좋네. 이렇게 조준경이 깔끔 쌈박하네. 이쪽에는 뭐가 있나? 무관함 5.56mm 탄 어민트 소총. 레슬레이어도 이제 슬슬 얻으러 가야 되는데 레슬이 여기랑 완전 반대쪽에 있단 말이지. 레슬레이어 얻으러 이쪽으로 한번 가긴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런 걸로 버티면 돼요. 지금 뭐 탄이 그렇게 부족한 것도 아니어가지고 생각보다 진짜 생각보다 좀 괜찮아요. 살만해. 정말 의외지만 살만합니다. 이쪽에 또 애들이 있을 텐데 나만 있는 거 아닐 텐데 바로 나오는구만. 아이, 잠깐만 얘들아. 장전 좀, 장전 좀, 장전. 장전. 쇼티 좋긴 한데 장탄수가 너무 적어. M14 하나 쓰자. M14. 얼마나 좋아 이거. 시원시원하구만. 아까 먹었던 건 한번 보자. 이거 콜트 6520 피스톨. 야, 깔쌈하다. 그리고 이거 생긴 거, 이거 생긴 게 폴아웃 클래식 그 10mm 피스톨 같은데. 리볼버 실린더 달린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그 폴아웃 클래식도 이렇게 생겼어요. 폴아웃 클래식의 10mm 피스톨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먹을 건 다 끝난 것 같기도 하고. 문, 음고, 잠김, 어려움. 어려움은 자물쇠 따기 75부터 가능해요. 우리가 딸 수 있는 건 쉬움, 보통, 매우 쉬움. 큰일 날 뻔했다. 방금 저 머리핀 아작 날 뻔했어. 자물쇠 따기도 좋긴 한데 생존도 좀 올리자. 생존을 좀 많이 올려야겠다 이번에. 생존을 올려야지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게 좀 많아져가지고. 신속 장전이 지금 필요하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저거 가방을 써가지고 민첩이 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있으면은 그 민첩 페널티를 상쇄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낫겠다. 특히나 샷건류를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적의 효율이 좀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프린도 완전 정복을 했구만. 바이슨 럭키 카지노 이것도 정복했고 여기 비키엔 벤스 카지노도 정복했고 저기 주택가랑 여기 모하비 익스프레스도 정복했고. 자, 다음은 어디로 갈까? 굿스프링스를 가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아예 방향을 틀어가지고 노박 쪽으로 가서 레슬레이어 얻고 가도 되고. 사실 어떻게 가든 내 자유니까. 뭐 탄이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무기가 좀 쓸만한 게 필요해가지고 아마 엘레슬레이어 얻으러 노박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오늘은 프림을 정복했으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